오늘 저는 꼬부라진 인생의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름이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꼬부라진 여인은 1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몸이 이리저리 비틀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불쌍하고 외로운 여자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이 여인에게는 그리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일상이 이 여인에게는 꿈이 되었습니다. 진마루에 너부러져 드러누워서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걸음걸이가 수 없는 부러움이고 한 번씩 남편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아들의 손을 잡고 오손도손 그렇게 웃으며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리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난 언제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난 결혼이라는 것 할 수 있을까? 하며 자신의 무너지는 삶의 쓸쓸함과 고통 그리고 외로움을 삼키며 막연한 밝은 내일이 와줄 것만 기다리며 항상 갈 곳 없으니까 회당, 지금의 말하면 교회라는 곳에 가서 매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녀는 수 없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게 박식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들었고 성경 가르침의 달인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성경 공부를 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가르침도 다 들었지만 18년 동안 교회에 머물며 18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와 그녀에게 위로해 주거나 아니면 그 질병을 고쳐주거나 성경에는 귀신 들려 이렇게 됐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준 이 없는 그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그 순간에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가르침인데 과거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전혀 다른 그 어떤 느낌이 느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 점이 오는 사랑의 기운, 공허하고 건강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복음이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겠다는 그 희망 하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어 자신의 눈을 다른 사람의 눈에 맞춘 적 없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눈을 뚜렷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씩 용기되어 저 선지자는, 저 바리새인은, 저 서기관님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을 몰아내어 줄 수 있을까? 희망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애써 그녀의 눈을 피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와 눈이 마주쳤었을 때 주님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빛에서 퍼져나오는 사랑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떤 거룩함의 에너지가 그녀의 눈길 속으로 빨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그녀를 불렀다고 해서 불러 이르시되 빵 좀 줄까? 배고프지? 외롭지? 얼마나 쓸쓸하니? 이런 입에 바른 위로 정도가 아니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병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내 병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쯤에서 제가
현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이 회당과 견주어 비교하여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가난과 저주, 이거 털어버리고 싶은데 털려지지 않는 사탄의 억압,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꼬부라져가지고 빛을 두려워하며 어둠 속에 기어드는 젊은이들, 밥 주고 공부시켜주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려고 피눈물 나며 좋은 집 사서 자식한테 다 안겼지만 그 자식들이 문거를 잠그고 세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며 경쟁 속에 내몰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도피형 인간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그 자식들의 무너짐과 절망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금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도 나가보면 내 가정에 들이준 그 어둠의 문제가 해결될까? 교회라도 나가보면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 그리하여 항상 두렵고 항상 외롭고 항상 자신감 없고 막연한 외로움과 살고 싶지 않는 그 죽음이 부르는 손길을 느끼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애써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죽지 못하여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사실 많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만이 하면 괜찮은 줄 알고 그 삶의 무리함과 함을 잊고 마음의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성경 공부에 몰입해봐도 할 때는 그냥 걷는데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공허가, 또 다른 무기력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배고픈 배에다가 그냥 개처럼 개글스럽게 밥 집어넣어놓고 그냥 이불 탁 잡고 그냥 이불 자리에 들어가서 아무 소리 없이 공허한 잠자리에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부모님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들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눈에 눈망울이, 눈이 눈물이 적셔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던 자식들, 꿈꾸었던 자식들, 이 자식이 행복하게 살게 만들기 위하여 정말 이 차가운 세상의 경쟁을 뚫고 나오며 그리고 고통을 참아가며 돈 벌고 자식들 다 공부시켜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환경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려 하지 아니하고 집에 문그릇 잡고 컴퓨터에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세상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슬픔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되어 그냥 가슴 한켠에 싸한 슬픔으로 남아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시적인 위로도 아니고 배고픈 자에게 한 조각의 빵을 주는 자선도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한 푼의 돈을 안기다 주는 그런 착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병이어서 노임받을 지어다, 그 원인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서려져 있는 절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름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된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절망감이 가득 찬 것은 기도의 응답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한때 이런 가슴으로 많이 살아본 적 있어요. 이거 해결되어야만 하는데, 이거 해결되면 너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불신이 제 마음을 자리 잡아 그 슬픈 기도의 시간 속에서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헷가닥 해가지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 생각을 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한다고. 오늘 여러분이여,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드리워진 절망의 그 먹구름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뭘로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 번만 시작.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소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요한 절망감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어요. 안 그런 척에도 사람들의 가슴들마다 절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좌절감이 너무 많고 실망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 여인이 18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인생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절망만 깊어가는 것 중에 그래도 교회라도 가야 착한 사람 만나니까 빵이라도 한 조각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교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도들 가슴 속에 절망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 가정에 어둠이 지배하면 안 돼요. 요즘은요, 나 홀로 족이 많아요. 혼밥족도 있고, 난 혼밥족이 뭐냐 했더니 비빔밥인 줄 아는데 비빔밥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지방을 내려가다가 제 인생도 뭐 어쩌다가 그래가지고 아침밥을 잘 얻어먹는지 뭔지 모르지만 먹는 듯 마는 듯 하고 차를 타고 몰고 가니까 12시쯤 돼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목적지가 아직 2시간이 남았는데 그냥 굶고 갈까 하다가 그냥 한번 그 휴게소 한번 들어가 보자.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가 보자. 휴게소 갔더니 엄청 크더라고요. 쫙 한식당도 있고 뭐 있고 그래서 한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그걸 갖다 사들구만요. 파서 하니까 번호표 해가지고 번호표 가니까 딱 밥이 나오더라고. 밥을 딱 들고 밥을 어디 가서 먹을까 보더니 칸이 척척척척 쳐 있는 거 이렇게. 간단 이게 혼밥이더라고. 이게 뭐냐면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옆 사람과 옆 사람 못 보도록 칸을 탁탁탁탁 지났어요. 그래서 식기 딱 들고 딱 앉아서 딱 집어넣으니까 완전히 감옥이더라고 이게. 딱 감옥인데 밥을 딱 먹는데요. 제가 혼자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생각이 안 나는데 같이 항상 먹으니까 혼자 밥을 먹으니까 영혼이 없더라고요. 무슨 생각만 했냐. 쉘이 돼지가 꾸준물 집어넣듯이 배고픈 배에다가 그냥 일단 빨리 집어넣자 이게 생각밖에 없어. 그리고 집어넣고 떡을 갖다 놓고 이렇게 밥 먹으니까 돼지 되더라. 살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혼밥을 먹지 마세요. 같이들 대화하면서 우리는 저도 그걸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 식구가 밥 먹는 식구가 20명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집어넣지 않으면 내 몫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에도 경쟁 속에서 했지 딱 군대 가니까 뭐라고 가르치냐면 군대 가면 기도하지 말래. 기도하면 다 누군가 밥을 들어가 버린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 눈 뜨고 기도했다. 그 눈 뜨고 기도가서 분위기가 밥을 퍼갈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많이들 주더라고. 그래서 나 기도 닦게 하자. 내가 새끼 딱 놓고 딱 눈 감고 기도했어요. 밥이 없어지기는 그냥 누군가가 밥을 더 들어놓고 갔더라고. 5분 만에 먹는 거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하고 신방 가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팍팍 먹고 일어나 버리니까 가자 이러면 먹다 손숟가락 놓고 따라 나와야 돼요. 그런데 외국에 가보면 외국 사람들은요. 난 얘는 좀 저는 우리 문화로 이해는 안 가. 점심 2시간 먹어. 저녁 2시간 먹어. 앉아서 조잘조잘 한계가 조잘조잘조잘조잘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면 또 배고프니까 또 먹고 그런가 보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밥도 같이 먹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생각하며 먹고 대화하며 먹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외로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망감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해봐서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사는 삶이 너무 많아요. 킬켈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절망에 빠져있으면 이미 죽어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여인이, 꼬부라진 여인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꼬부라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꼬부라진 인생들이 다시 비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여인이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원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이 왜 꼬부라지느냐? 왜 절망하고, 왜 무너지고, 왜 그렇게 주저앉고 어둠에서 갇혀서 웃음 한번 띄지 못하고 가슴, 새 가슴 돼가지고 덜덜덜덜 떨며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 이유가 이 말씀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알면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사노라면 불행이란 불청객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가옵니다. 그 속에는 다 마귀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일시적으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하여 불구덩이도 집어넣고 물구덩이도 집어넣습니다. 그걸 이겨내면 더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사람 굳이 못하고 그린으로서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원인을 11절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뭐에 들려서?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쳐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처음부터 꼬부라진 게 아니에요. 귀신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생각이 꼬부라지고 마음이 꼬부라지고 몸이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여인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됐고 사람 굳이 못하고 폐쇄적인 삶을 살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회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건강했던 여인이 귀신이 딱 들어와 자신의 생각이 허물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길 때마다 그 무너지는 가슴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멀쩡해도 정신세계에 들어가 보면 꼬부라져도 그렇게 꼬부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꼬부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텅 비어 있어요. 허공에 떠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공하려면 여러분 바닥을 쳐야 돼요. 기초를 닦아야 돼요.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어제 한 집사님 가정을 심방을 했는데 아들을 너무 구름 위에서 키운 거야. 온상도 아니고 구름 위에서 키웠어. 우리 젊은 우리 부부님들 잘 들으세요. 자식을 너무 구름 위에 키우지 마세요. 땅바닥에서 좀 키우세요. 어? 오냐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다 해주니까 이제 스무 살이 넘고 서른 살이 됐는데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직장으로 가보니까 시험을 쳐야 되고 또 시험 떨어뜨리니까 나를 왜 떨어뜨리냐고 이게 거부당함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안돼를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거부당함을 느껴봐야 돼요. 아멘 합시다. 거부당함을 느껴봐야 그걸 참아내야 돼요. 세상은 안돼가 더 많아요. 안 되면 안 되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기분 나쁘고 이러니까 세상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앉아서 컴퓨터만 한다는 거예요. 속이 터지지. 꿈을 꾸며 키운 자식이, 희망을 품고 키운 자식이 세상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회피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자식이 커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자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인들도 이게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뻥치는 사람 사람 아닙니다. 옆에 분들 우리 뻥치지 말고 삽시다. 기독교 안에 목사님들 안에 뻥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다 세계적으로 나갈 거예요. 뻥꾼 목사들 많아. 현실은 없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 뻥꾼 목사가 많아. 자기 교회 20, 30명 앉혀놓고 부흥사라고 막 신문에 내가지고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면 뻥을 빡 쳐서 막 마치 수천 명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뻥치는 반들은 진짜 내가 아는 친구도 그랬어. 야, 이 새끼, 니 뻥도, 뻥 좀 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리막을 긋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리막을 긋는 것을 두려워하지. 여러분, 우리 세부의 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제 슬라브 치고 있는데, 내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세부는 그 막타는 다 돌이에요. 돌인데, 나는 생각했어요. 돌이 딱딱하니까 돌 위에 그냥 세멘트 깔고 얹으면 안 되나? 그 생각은 큰일 날 생각이더라고. 왜냐면 언젠가는 땅은 흔들려. 언젠가는 지진은 일어나. 아멘 합시다. 그런데, 흔들릴 때 그, 기초를 잡아주려고 하니까 그 돌을 갖다가 5층 건물을 짓는데 2m 50을 파야 된다는 거야. 2m 기둥을 2m라는 구멍을 2m 50을 수십 개를 파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돌이 딱 돼서 포크레인 가지고 타타타타타타 하는데 이게 한 개 파는데 막 이틀 3일 걸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참고적으로 세부의 포크레인 빌리는 비가 비싸다. 한국보다 더 비싸다는 거 막 기억해. 그래가지고 거의 두 달을 기초 파는 데다 쏟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파다가는 언제 팔지 모르겠다. 조금은 덜 팔아. 한 1m 50만 해도 충분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조금 덜 팠어요. 그래, 그러니까, 한발 위에 안에 속에다 뿌리를 다 박아 놓으니까 흔들려도 끄떡 안 하는 거야. 아멘 합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쳐보지 못한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이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바닥을 쳐본 사람이 모든 삶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름 위에 살지 마세요. 믿음은 현실을 증복하는 능력입니다. 목사가 가난을 이겨내본 경험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목사가 절망을 이겨본 경험이 없이 어떻게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며 목사가 실패를 경험해본 적 없이 실패한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다 구름 위에 있는 이야기야 말이야. 다 구름 위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이 정말 배부르게 사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닥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기도하면 길은 열린다니까. 왜 바닥을 치기를 도망치며 남이 만드는 울타리 속에 들어가 안전하다 안전하며 내 것 아닌 남의 것도 있고 자기를 감추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했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경험한 것, 이거는 논리가 아니고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기 거짓말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쫓아오는 이 없는데 두려워지는 거 마귀예요. 아무 일 없는데 걱정되는 거 마귀예요. 옆에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도 우울한 사람 그 마귀예요.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안 돼! 하는 소리 들었다고 중리산이 하면서 문그릇 잠그는 그 자식들 그 막이에요. 그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지듯이 귀신이 그 사람을 딱 압지하면 마음이 꼬부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상이 없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요 지금도 화가 나요. 지금 우리 정부들 정신 차리라고, 공무원들 정신 차리라고, 젊은이들에게 일하게 만들어야지. 공짜 돈 주면 그 젊은이의 미래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똥장군 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짓고 있는 건물 그 가서 기도해 주러 갔다가 화가 났어요. 용돈을 적게 줘서 화가 난 게 아니고 그 공사장에 그 지난주 너무 추웠어요. 그 추운데 공사를 다 하고 있더니 이 자리 있겠네. 누군지 어디 가서 무슨 네 보세요. 인부들이 80%가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건축장의 인부들이 80% 건축 그 중국 사람은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도 이래도 하루에 18만 원씩 준단다. 18만 원 주는데 그 기술 배우고 하면 중국 하면 완전히 엘리트 취급받는데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일투로 안 가느냐 이 말입니다. 왜 컴퓨터 가지고 노는 애들한테 돈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인기 끌려고 그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입니다. 내려가야 할 길은 내려가야지. 할렐루야. 동장군 쳐야 될 때는 쳐야지. 주기를 질 때는 지어야지. 나는 그런 거 안 줘. 사람은요 살려면 똥 싸고 오줌 싸고 밥하고 일하고 기본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걸 부정하는 건 그건 살 자격이 없는 거야. 예배 하나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시간에 설교하면 하려면 제가 얼마나 고뇌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줄줄 나오는 줄 알아? 일을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많은 의무가 주어져도 성령 받으면 이게 될 수 있는 에너지가 오는 거야. 무너지는 자아를 바라보고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라. 나는 내 돈이 듣고 살다가 죽을래. 빨리 죽어 그러면. 죽지도 못해요. 그 생각이 막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유인은 현실적으로는 몸이 병들었는데 결국은 뭐냐? 마음이 병들니까 몸도 병들더라는 거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와서 생명이 살아나야 돼. 교회 와가지고 박수도 치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거 문둥이 박수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살아나게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왜 혼자 사느냐고요. 문 열어야지. 오늘 밤에 아이고 인생 의미 없다. 촛불 켜놓고 커피 타놓고 거기 얼굴 박을까 막을까. 얼굴 박으려면요 하다못 세수 태아라도 갖다 놓고 박으세요. 그거 여러분 안 됩니다. 마귀 하는 짓이에요. 저는요 정말 수년을 마귀한테 짓눌렸어요.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그거 살고 싶지 않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지 결국은 그게 마귀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마귀를 쫓아내느라고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능력받은 사람이야. 자 오늘 여러분 자 꼬부라진 인생들이 있을 수 있어. 가슴이 꼬부라지고 생각이 꼬부라지고 마음이 꼬부라지고 미래가 안 보이고 다 답답하고 어둡고 그거요 현실이 어두울 수가 아니고 마음 쏘가지가 꼬부라져서 그런 거야. 아멘 합시다. 오늘 그 꼬부라진 속으로 쏘가지 확 펴기를 바랍니다. 자, 제 따라 크게 하세요. 딱 잘 잡아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막이 구멍에 도망간다. 여러분, 정말 이게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썩 떠나간다니까. 아멘.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밤비기 놓고 나면 문 탁 걸어 잠그고 그 컴퓨터 열어서 팍
밤새 해볼래? 이럴 때 어머니가 문 열어라 싫어 이러면 문 열어라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 그럼 알았어. 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화장지가 나가지고 문 한번 팍 문제가 싫다니까. 그 소리가 더 커. 그 안에서 더 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그럼 몸싸움 한번 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포기하는 그 자식을 포기하는 슬픈 아버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것이 내 자식이 그런다고 속는 거야. 내 자식이 그런다고 속는 거야. 내가 어제 그 집사님 묻고 내가 부목사한테 문자를 연락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중에 힘센 친구 세 명만 뽑아라. 그래야 그놈 집에 가가지고 딱 들것에 싣고 온다고 그래서 오늘 데리고 와. 내가 딱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그 귀신입니다. 두 바라리 귀신이라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아버지가 야 이놈 새끼야 여러분 귀신도 세게 나가면 떨어. 주문 가지고 뚝뚝 두드리지 말고 망치 가지고 문 고리 있잖아 그걸 팍 쳐버려. 또 지킨다고 그렇게 그거 2만 5천 원이면 사. 어? 2만 5천 원짜리 부숴뜨리고 자식 살리면 되잖아. 딱 망치자 문 팍 부숴가지고 문 딱 열어가지고 이놈 시키 나와 앉아 딱 앉게 돼 있어. 그걸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다고 쉐리 몽둥이 딱 두드리지 말고 앉혀놓고 딱 이렇게 딱 잡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 들으라. 너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네가 아니고 마귀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딱 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 받아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그 에너지가 없잖아. 이 여인을 바라보고 눈을 피해버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이 여인을 바라보고 눈을 피해버리는 서기관들처럼 내 자식이 허물어진 불행을 바라보고 눈을 쳐다볼 수 없는 그 영적 나약함에 빠져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 가정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은 딱 보시고 말씀하잖아. 일어나라고. 그 병에서 노인방을 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삶의 불행과 어둠은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송도에 와서 이 냉음한 송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제보다 30년, 40년, 50년 먼저 교회 했던 인천의 분들이 교회 건물 가지고 있고 딱 상가 있고 딱 사가지고 있고 이 딱 갖춰져 있는 교회와 나는 상가에서 조그맣게 시작하는 이 목사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 어느 교회 가든 그건 성도의 특권이야.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성도는 요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좋아하기는 좋겠네. 아, 나 그거 인정합니다. 아, 어쩜 제가 성도라도 내 마음에 드는 목사한테 가겠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 보세요. 눈에 띄지도 않고 건물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초라하고 큰 교회 가면 식당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뒤락기도 있고 그런데 상가에서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가로 끌어들일 수 있겠어요? 그 기존에 있는 교회가 없는 것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이야.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 속박을 끊어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저는 매일 밤에 기도한 거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가난이 일어나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마귀를 몰아내야 돼. 여러분의 자식에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마귀를 엉뚱한 짓 하면 저놈의 새끼가 왜 그러나 이러지 마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해지고 죽고 싶어지고. 자살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자살은 무조건 마귀예요. 아멘. 죽고 싶은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한 영들로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증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은 명하노 떠나갈 지어다. 이러면 떠나가잖아요. 싹 떠나간다니까.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논리도 아니야, 성경 공부도 아니야,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너 병에서 노인 받을 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생각해봐.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18년 동안 짓누르던 어둠이 털려나가고, 불행이 털려나가고, 굳어버린 몸들이 펴지고, 뼈마디가 맞춰지고, 근육이 늘어나고, 온전한 몸이 되어 벌떡 일어나, 얼마나 행복했냐고. 할렐루야.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나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가난이 축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사람은요, 정말 기적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난 느껴져. 정말 기적의 사람이라고 믿어져요. 왜냐하면 30년을 교회 다니는데도 복을 받은 적이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맨날 소나비 내리시고 능력 주시고 하는데 얼마나 미꾸라지가 잘 됐으면 그거 다 빠져나갈까? 그냥 마음 열고만 있으면 은혜가 옵니다. 행복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좌절감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막이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짓누름, 기도하기 싫은 마음들, 교회 오기 싫은 마음들, 은혜 못 받도록 잠좀 주는 마음들, 이거 다 막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10년에 붙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털어야지. 따라합시다. 예수의 능력만이 나를 날아오르게 할 수 있다. 아멘. 예수의 능력이 가슴 속에 스며들 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했던 절망감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밝고 맑고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나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며 너를 가로막는 논문을 부수며 그것을 열절체로 때려 잠가버린 그 샘물을 꺾어버리고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여호와의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다. 안 될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능력받아서 자녀를 억압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야 돼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귀를 몰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 안 당해보고 어떻게 사람 됩니까? 고생 안 해보고 어떻게 사람 됩니까? 죄송합니다. 고생을 얼마나 했느냐 따지면 저처럼 고생한 사람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저보다 고생을 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면 제가 1등 할 자신 있어요. 진짜로.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힘든 삶을 많이 살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으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내가 주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본 그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끝장이야 이랬는데 뒤돌아보면 큰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절망은 현실이 절망이 있어 절망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절망인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절망입니다.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어떤 마귀의 도전도, 그 어떤 마귀의 억눌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나 행복한 사람이야. 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 그래서 주님께 딱 머물러 기도하고 계시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신비로운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곁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토록 가고 싶은 그곳을 여러분도 모르게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더 이상 그 모든 아름다움을 주셔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냐고 주님 사랑 안에서 그걸 누릴 만한 영적 인격이 겸비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들고 다 만들어 놓고 이건 너 거야.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하고 주시는 게 분명히 있다 이니까. 그걸 왜 못 믿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꼬부라지고 마음이 꼬부라지고 인생이 꼬부라져서 까베기처럼 빽빽 꼬여있는 사람 되지 마세요. 훌훌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이 주신다. 아멘. 바닥을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의 빛 앞으로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의 빛 앞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만들어서 가는 것을 보세요. 변화되어서 가는 것을 보세요. 제가 장담 큰데 50일의 기적에 온전히 참여하여 사람 안 된 사람 없습니다. 그럼 50일의 기적에 안 참석한 사람 사람이 아닌가? 그건 본인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한 스스로들 그럽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됐다고. 여기는 살리는 곳이라고. 그래서 제가 23일 날, 24일인가? 23일? 4일? 하루만 합니다. 하루 세미 50일의 기적 토요일인데 밥도 드려요. 애기들도 프로그램 애기들 다 봐줍니다. 그날은 여성의 해방날입니다. 남성의 해방날이기도 하고 밥도 드리고 10시부터 딱 오셔서 한 6시까지 교회에다가 한 몸담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옵니다. 제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는데도 나는 죽어도 안 오겠다. 그럼 북한을 가세요.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50일이 기적할지 그런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정말 살고 싶으면 어둠을 벗어버리고 불행을 털어버리고 행복의 주인이 되기 위해 살고 싶다면 행복이 있는 곳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논리적인 교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현장이 있고 현실이 있는 목회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